피를 마시며 나이 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. 뱀파이어? 정말 흥미로워. 틀리야, 아빠 회사 가신단다. 인사하러 갈까? 여보, 틀리야, 회사 다녀올게. 틀리야, 잠시 눈좀 가려볼래? 아무것도 못 봤지? 엄마가 뱀파이어? 어머, 햇살이 강하네. 커튼 좀 칠까? 이것 보렴, 아빠가 새로 만든 수납장이야. 이 컵케이크 정말 빨갛지 않니? 뭘로 만들었을까? 아빠도 당했고, 이제 내 차례야. 틀리, 책 읽고 있니? 아니요, 그냥 아기답게 낮잠 자려고요. 그렇구나, 잘 자렴. 난 아직 뱀파이어가 될수 없어. 아직은. 일어났니? 얘좀 봐요. 아침에 충격받았는지 하루 종일 자요. 아유, 귀여운 녀석. 쭈쭈쭈쭈쭈쭈쭈쭈. 안 돼요! 뱀파이어님, 아직 절 물지 마세요. 이런 작은 몸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. 아이쿠. 우리 틸리를 어쩌지? 어쩌긴요. 이렇게 들어서 콱! 어때? 뱀파이어가 된것 같니? 틸리야, 사실 이건 흡혈이 아니라 뽀뽀라는 애정 표현이란다. 뱀파이어가 아니라 아기 틸리가 되었는걸? 아기라니, 수치스럽네요. 우리 아기 틸리.